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잊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뭘요? 이 사연의 배경이 어디죠? 곡성. 바로 곡성입니다. 제 영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약간 네. 약간 좀 이런 게 있죠. 수상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곡성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곡성 한자가 골짜기 곡의 성성이에요. 네. 골짜기로 이루어진 성이다. 산, 좋아. 강이 어우러져서 정말 자연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 네. 이 곡성 지역이랑 영화 곡성이랑 얽히고 설킨 또 재미난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곡성을 보셨죠? 아, 네, 봤죠. 네 번 봤죠. 진짜 너무 무섭게 보셨잖아요. 네. 예. 자, 이 포스터가 있죠? 네. 곡성. 어, 한자가? 한자가? 한자가 달라요. 두자 다 다르네. 어, 다르네. 예. 예. 이게 곡곡자의 소리성, 곡성입니다. 영어 제목에 그 의미가 좀 포함돼 있네. 예. 맞아. 아, 그 그러니까 지역명이... 곡하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게 이제 곡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보는 시선이 그럼요. 또 아,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지역 이미지가 또 그럼. 예. 네. 그리고 제작진도 이걸 좀 의식을 해서 네. 원래 이제 곡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자를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놀라운 사실은 네. 이 한자가 옛날에 쓰였던 적이 있어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오! 그래? 고려 시대 때. 아, 박, 원래 한자였어. 원래 한자. 지금은 어, 아닌데. 기쁘네, 그럼? 예. 근데 이제 이유는 달랐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고려시대 때는 사실상 이제 그 장사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선시대로 말하면 보부상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지역이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었대요. 산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 산도 있고. 험해, 험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난다. 정말 곡선이 나는 소리. 아~ 이런 이야기. 뭐 네.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인재 원통해가지고 군인들은. 어, 맞아요. 군인들은 잘 알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조금 더 안 좋으니까 또 어떻게 지명이 바뀌냐면 곡식이 풍부하다는 걸로 곡성의 한자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방관들이 야 여기는 쌀이 많대. 아. 이왕 온 김에 제대로 뜯어. 표정이 되는 거야. 수탈이 심해지니까 아. 결국 이제 그냥 골짜기로 이루어진 성이다. 현재 이름을 바뀌었다고 하는 아. 참 우픈 아니, 이야기가 아, 지명 쓰기 있어요. 괴롭힘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